어느 정도 값싸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예. 기존의 발전기의 예. 100분의 1 정도로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발전기가 1000만 원 먹힌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 10만 원. 그래서 그 10만 원에 만드는 값으로 돈을 내신 거예요. 세상에, 아우, 난 정말 민망해.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를 지금은 못 만들어요. 예.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좀 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기간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년을 잡은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돈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돈 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래서 아, 어떻게 예. 10kW짜리 발전기 40kW 끝내준다. 한 대 값이 그래서 그것이 100만 원이고 예. 이 10kW짜리 발전기가 시중 나중에 출고할 때는 3,300만 원에 출고를 해요. 아. 그래서 정상 출고가는 3,300만 원인데 지금 구입하셨으니까 100만 원에 구입하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요 날짜에 예. 이 발전기를 드릴 거예요. 어머머머.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인연에 감사합니다. 일단. 예,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은 값싼 물건 사서 좋아. 그런데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많지. 그들은 누구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죠? 같은 땅에서 사니까 관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셋이서 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봤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니요. 와서 한 점 드시고 가세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침 배가 고팠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이 저 새끼들은 지금만 처먹고 하고 후중후중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은 우리 잘 사는 걸 구경하는 사람도 잘 살게 만들어 해줘야죠. 그리고 기존에는 예. 차를 타고 부산 갔어요. 그러면 차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공해를 줬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차에 붙여서 가면은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가요. 헐, 정말이요? 우리가 비 올 때 먼지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 비 오는 원리를 기계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것이 공기를 먹고 먼지가 있는 공기를 먹고 에너지를 빼내면은 온도가 낮아져.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물방울로 바뀌어요. 예. 그렇죠. 물방울로 바뀔 때 미세먼지 주변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비 올 때 물 하늘에서 물 딱 받아 보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놔두면은 먼지가 막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비 오고 나면 하늘이 깨끗해요. 그래서 요 물건은 그 원리를 그대로 기계에 넣었으니까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환경에. 그래서 이거는 쓰면 쓸수록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에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